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메소드 중에 포맷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. 이 포맷이라는 메소드는 보다 문제열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어떤 문제열을 프린트를 할때 콤마를 써서 뭐 여러 개를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그 제약사항이 많죠.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이 포맷이라는 메소드와 중괄호를 이용해서 같이 문자열을 표현하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보시면 문자열 안에 life is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가 이렇게 있죠. 그 문자열 안에 중괄호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점 문자열 다음에 점 그러면 그 문자열의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점 format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입력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short이라는 문자열이 입력으로 들어갔어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이 숏이라는 문자열이요, 이 중괄호 있는 곳으로 이렇게 대입이 돼요. 그래서 결국은 life is short이 되는 거죠. 그 대입하는 값이 여러 개가 될수 있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 하나, 둘, 세 개의 값이 이거는 연산 결과까지 2, 3, 2, 3은 그 6일 테니까 세 개의 값이 있죠? 콤마로 구분이 돼 있어요. 세 개의 입력값이 있는 거예요. 왼쪽에도 보니까 중괄호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2가 여기에, 3이 여기에, 2 곱하기 3이 여기에.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3은 6이라는 문자열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print life is 그리고 중괄호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할 값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죠. format 그리고 format 메소드 안에 입력값으로는 숏이라는 걸 넣어볼까요?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life is 중괄호였었는데 life is short이 대입이 돼서 life is short이 되는 거예요. print 중괄호 곱하기 중괄호는 중괄호 세 개죠. 이번에는 점 format 2, 3,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결국은 2 곱하기 3은 6이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런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낯설고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이 방법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아주 자유롭게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퍼센트 연산자라는 걸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퍼센트 연산자라는 건 C라는 언어에서 온 방법이에요.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는 포맷 메소드, 지금 방금 배운 방법이 보다 파이썬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에서는 이 방법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.